네, 안녕들 하세요. 오늘 주일인데 교회들 갔다 오셨어요? 저도 오늘 성당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 이야기들을 많이 좀 팟빵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하려면 강의 자료를 꺼내놓고 해야 되겠죠? 좋은 자료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블룸버그에서 특히 은혜가 팍팍 쏟아지는 자료를 준비했어요. 궁금하죠? 이거는 블룸버그에서 사실 이게 필립 모리스라는 담배 회사예요. 198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차트인데 중간중간에 조정이 올 때마다 이 조정을 견딘 자만, 이게 투자자의 의무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피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죠? 고통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고통의 사업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통의 사업에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통 사업가들입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연구하고 고통을 각자 짊어지고 가잖아요. 내 삶이라는 게다 제가 고통이에요. 고통 없는 삶은 없습니다. 이해하세요? 근데 주식을 연구하게 되면 더 고통스럽죠. 뭐를 모르면 고통스럽죠? 이 변동성에 대한 이유를 모르면 더 고통스러워요. 생활하면서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은, 한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 가정에서 누군가 희생하고 있어요. 희생하지 않고, 가정에 누군가 희생자가 없다면 그 가족이 다 고통스러워. 그런 가정을 불행하다고 그래. 행복한 가정에는 누군가 희생자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자 때문에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희생자는 고통스럽다고요. 이해가시는 분 1번 누르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누군가 희생하는 분다 있죠? 근데 전부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아이고, 인건비가 너무, 아, 인건비가 싸가지고 일 못해. 저런 일은 내가 안 하고, 동남아 애들이 해야 돼. 이러면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동남아 애들이 겁나게 막, 요 아파트 공사장에도 보니까, 점심시간에 식당 가는 데 보니까 전부 잘생겨가지고, 키도 커, 동남아. 키도 크고 서양 사람처럼 생긴 애들이 막, 어디 저, 왔는지. 잘생겼다고, 아이들이. 근데 그거 보면서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새끼들 일을 안 하고 있구나, 하네. 공사 현장에서 일자리는 굉장히, 그래서 요즘엔 또 공사 현장에 옛날 같이 뭐, 벽돌 지고 올라가지 않잖아요. 다 크레인이 해주죠, 그죠? 지게차가 다 해주고. 내가 그래서 보니까, 저기, 크레인 운전하는 거하고 지게차 운전하는 것만 배워도, 그냥 뭐, 취직은 어디든 되겠던데, 뭐, 그죠? 좀더 배운 다음, 뭐, 뺑기 잘 바르는 거, 응? 도배 잘하는 거, 이런 것도 뭐, 도배. 아니, 그거 아주 엄청난 기술인 것 같아. 자, 이, 알트리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이게, 49년간 배당만 52배 줬고요. 주가는 148배. 1년에 1.4배씩 올랐어요. 아, 1년에 4배씩. 1년에 400이면 프로테지면 몇 프로예요? 4배씩 올라가면 프로테지를 왜 풀어? 400% 써봐. 여기 난 1년에 400%씩 뚜껑 먹는다. 일부러 400% 먹는 사람은 사짜 한번 써봐, 사짜. 나는 1년에 매 아주 평균적으로 40년 동안 4%, 400%씩 먹는다. 없어.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IMF, 리먼 사태 같은 걸다 와도 이 고통을 견딘 자에게만 준단 말이야. 누가? 주님이. 이걸 견디고 안판 자에게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통스러운 자리가 다 물건이 싸요, 비싸요? 여러분의 진입은 어디서 해야 돼요? 진입은 다 여기 고통스러운 자리가 바로 진입의 자리야, 진입. 고통 많이 스러울수록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이 지금 돈을 모아서 사야 된다고, 만약에 돈을 좀 사야 된다고 하면 고통 더 많이 싸게 살수록 더 좋지. 고통 더 해야 돼. 조정 존나 더 해주라 그러면서 고춧가루를 막 뿌리고. 게시판에다가 내년 경제가 겁나 안 좋대. 겁나 안 좋아, 겁나 안 좋아. 시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되고,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이 나는 어릴 적에 없었단 말이야. 나 40년, 30년 전에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문가 하는 사람들 요새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맨날 미국 나스닥 켜놓고, 막, 미국 연준 얘기하면서 금리가 어떻고, 그냥, 여기저기 도로 댕길수록 부자 될 기회를 내 기꾼역을 갖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그래? 이럴 때 하나 써야죠. 네 기가 너의 적이다. 아.
여러분은 뭔가 정보를 얻으러 돌아다니는데요. 정보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다니지 마세요. 다 광고예요. 정보 얻으러 다니다가 광고 듣고 사잖아요. 남의 말이 아니에요. 써요, 써, 정리해. 못 알아들었나? 야, 나하고 오래 강의한 들은 사람들은 다 들었을 텐데. 어린 것들이구만. 아직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 잡지도 다 해준다 쓰세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잡지도 다 해준다. 우리가 가난해지는 건요, 다단계 가고 사회비 종교에 가는 게 다 뭐예요? 기꾼역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맞죠? 다단계 왜 갔어요? 월 1,000만 원씩 월 1년에 1억짜리 월 봉급쟁이가 되자고 가잖아요. 다단계 월 1,000만 원 소득. 그러니까 거기 가는 사람들은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안 가. 1,000만 원씩 벌고 연봉이 1억쯤 되는 사람 잡으러 안 가.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들어가서 더 가난해져. 지휘장도 보면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져요. 그거 알아요? 오늘 성당 갔는데 이게 이 성당이 컨테이너 성당인데 이게 새 HBM으로 진 거예요. 성당을 HBM으로. 이게 HBM이에요. HBM. HBM으로 쳤는데 네, 빨리 졌죠? 공장 짓듯이 진 거죠. 그죠? 그 내가 맨날 그 주식으로 깡통나고 기도하러 많이 갔다 그러잖아요. 성당에. 우리 집 앞에 기도한 성당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동탄 그 산 속에 있는 개척 성당이에요. 여기는 저수지 뚝방에 있어요. 산 속에.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찍어왔냐면 깡통 난 사람들은 깡통 나고 내가 여 앞에 성모님상 대문 앞 성모님상을 항상 밖에서 기다려요. 밤에는 여기 못 들어가요. 다 잠궈놔서. 못 들어가요, 밤에는. 그럼 밤에 늦어 10시, 막 이렇게 껌껌할 때는 다, 밖에는 누구나 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의자 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주차 금지 써있네, 그지?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 성당 갔는데 이게 탁 보니까 옛날 생각이 또 탁 나더라고. 야,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지. 양복 한 벌 그냥 맨날 달아입고 말이야, 예? 그때 저 데리미지를 뭐 누가 집사람이 해줬지. 요새는 세탁소서 하지만 데려있고 말이야 보험하러 다니고 말이야 돈 다 잊어버리니까 말이야 뭐 할 게 보험 몇 개 더 있어야지 지랄하고 쟁일 걸었지 그때 아주 요즘에도 깡통나고 힘든 놈들은 여기 가서 기도하면은 잘 될 거예요 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도 많이 보던 영감 하나 앉아있죠 네, 옛날 생각나서 여기 앉아가지고 옛날같이 내가 또 기도했지 촛불이 요 밑에 앞에가 촛불이 켜는 거예요. 촛불 하나가 1,000원씩이에요. 그 내가 보니까 내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보니까 내가 이제 많이 늙었더라고. 이런 아이고 며칠 안 남았네. 보람 있는 삶은 험한 파도를 타는 것과 같다. 보람 있는 삶은 파도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는 파도에 밀려 넘어지기 위해 앉기 위해 최대한 집중하면서 전율을 즐겨야 한다. 최적 경험. 반드시 그 자체가 유쾌한 것은 아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머리가 징그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체험한다. 로먼 크루즈나리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세요라고 말하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행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고통 다음에 오는 거지. 일반적 터닝과 달리 최적 경험의 순간들은 편안함이 시간이 아닙니다. 최고의 순간들은 어려운 일이나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또는 정신적 한계선에 도달할 때 형성됩니다. 미하이 직센트. 야, 미안.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인간들이 아무 고통도 없이 돈을 벌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테마주 얘기할 거예요, 테마주. 작년에 우리가 정가의 법칙님 결혼했죠? 그때 우리가 남산할미님이 지금 써 테마 붙어가지고 무슨 테마라나 정치 테마라나 나와가지고 급등을 해서 200%인가 뭐 먹었어. 그러면 됐지 뭐. 올라가면 꼭지에서 테마 붙이더라고. 테마 붙이면 그때부터 조심해야 돼. 그죠? 테마를 좋아하지 말고 테마가 붙으면 아 시키들이
고통 모임이에요. 고통을 연구하는 모임. 그래서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을 연구하잖아요. 그죠? 주식은 인물하고 초보 때 시세를 모르면 고통을 받죠. 그죠? 고통을 모르면 다 시세 받습니다. 다 있습니다. 더군다나 욕심 탐욕으로다 신용 쓰고 융자 쓰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비도 카드 깡 하면 어떻게 돼요? 가진 돈다 뺏기고 더 가난해져요. 여기 경험 있는 사람 1번 한번 눌러보세요. 고통 없이 돈을 벌라고, 공부 안 하고 돈 벌라고 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뺏겼잖아요. 이거를 사회비 전문가들은 말을 안 해요. 내가 종목 골라줄게. 고통 없이 돈 벌어준다고 하면 다 사기야. 시세를 공부한 우리 방의 고수님들도 다 고생해요. 주식을 들고 있는 그 자체가 고통이야. 그 고통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유한 날의 태반은 답답한 조정 구간이야. 100일 조정하고 이틀 상승해. 그렇게 보유한 날에, 보유하고 있는 2%에 다 간다. 그죠? 뭐 종목들이 우리가 여기 보면 아래 고수들이 먹었던 종목들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 예.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팍 나오잖아요. 막 보유하고 몇 년씩 보유하고 있다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보면. 아, 고생하고 팍 나오잖아요. 현대건설 우선주예요. 예. 여보세요. 이런 골짜기를 사가지고 막 1년 또는 2년 두고 있으면 어느 날확 올라오잖아요. 부자 아빠 골린 종목은 거의 다 해줘요. 물론 못 가는 종목도 있어요. 그렇지만 태반은 다 해준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있잖아요. 개잡주도 다 해줘요. 어지간한 거는. 박근이나 처먹고 살면. 요게 참 맞는 말. 가끔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또 그런 것도 나중에 살아왔다 보면은. 안 돼가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는데 진리 아닙니까? 진리 아니에요? 그 고통이라는 게 주님을 그 예수 믿는 것도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안에 함께하는 주님이라는 우리 신부님 글이 있는데 나는 이걸 우리가 바꾸면 고통 안에 함께하시는 수익. 고통 다음에 주시는 수익이야, 우리는. 써요. 아, 내 종목도 가끔 잘못되는 거 있어. 그 대신 종목이 많으니까, 100종목 정도만 나눠놓으면요, 종목이 잘못돼도 걱정 없고 나머지가 다 해줍니다. 한두 개 부도나도 상관없어. 그럼 두 달에 뽑고 자면 돼. 시간이 문제야. 자, 여기 신부님 말씀 하나 잘 들어보자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면, 여기서 말씀하는 누구든지 내 뒤는 주님이야, 주님.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제 십자가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우리 매일매일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어요? 여러분 고통 없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두 개, 쌍십자가. 그게 주님을 믿으면 고통이 끝나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한다. 문득 날마다 단어의 시선이 모읍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그 고통의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가슴 가벼운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고통을 여러분이 맨날 짊어지고 사는 거야. 근데 그 고통 싫으면 빨리 떠나. 대개 고통을 참고 참고 못 참고 나중에 바닥에서 집어던지고 에이 주식 투자 하나 봐라 드러난 주식 따라 드러난 주식 안할 거야 이러면서 떠나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기만 하면 모든 고통과 수고로움에 해방시켜 주리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고통은 사실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주어지는 보편적인 삶의 현실입니다. 부자든 아니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어른이든 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모두가 나름의 고통을 견뎌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고통의 현실에서 제외시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의 고통은 면제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투자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시세욕을 이해한다고 해서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땐 한마디 해야지. 느낌이 안 와? 느낌이? 아, 와야 하는데 느낌이 안 오는 거야. 저번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자마자 할렐루야. 예, 목사님이 나한테 그날 예, 한 말씀 하셨는데 성령의 맛을 보셨습니까? 그랬어요 저한테. 성령의 맛을 보셨네. 자기는 성령의 맛을 봐가지고 열심히 믿는데. 그래서 그랬지. 저는 성령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돕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기도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고통을 짊어지고 하는 뭐예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공동체예요. 쓰세요. 주님 고통 연구체. 우리는 고통을 연구하는. 우리가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통을 싫은 사람 빨리 떠나. 그 자는 삶 자체가 고통인데. 그렇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많이 벌려면 고통 다음에 수기 오잖아요. 그렇지만 그 고통 니콜은 뭡니까? 고통 다음에 뭐가 와요? 고통 다음에 수익이 오잖아요. 자, 고통을 그렇게 쓰면 안 돼. 고통 다음 화살표를 해줘야죠. 화살표를 해줘야 돼. 고통만 짊어지면 돈이 와요? 고통하고 보유를 해야죠. 어떻게? 100일 조정, 3일 상승. 자, 이번에 남산알비념 차트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 예, 징그러웠죠, 이거. 남산알비념. 우리가 작년에 샀어, 작년에. 여기가 결혼식 할 때요, 정가의 법칙이에요. 여기요들이. 내가 그때 여기 와서 돈을 줬다고, 1,000원대. 아, 지랄했다고. 1,000원대 사라고 줬더니 900원대까지 떨어지는 것도 뭐냐, 지랄하고. 네가 가지고 있으면은 팔아먹으니까 내가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줄게. 올라가는 만큼으로 돈으로 주려고 그랬지. 그랬더니 1,000원이 깨지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현찰 100만원 줄 땐 게, 아, 200만원이구나, 200만원. 100만원은 딴 종목이고 100만원 이 종목인데 딴 거는 아직 안 올라갔어요. 요건 올라가고 이제 그것도 올라가면 자랑해야지. 그래서 200만원을 내가 축의금으로 내가 줄에 썼잖아. 아니 줄에가 축의금을 내는 거 되냐? 반칙이네. 내가 줄에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900원대 떨어지길래 아이고 1,000원 깨졌다. 신랑이 사. 그래가지고 돈을 보내줬죠. 근데 보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으면 1년 넘게 고생했잖아요. 근데 올라간 날은 짧죠. 그죠? 바로 이거예요. 고통의 시간은 길은데 상승의 시간은 짧아요. 그리고 정신없이 흔들리잖아요. 그 주식학교 88TV 가서 공부들 많이 해야 돼. 거기 회원 게시판에 나온 그것도 정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 요번에 뭐 노르웨이에서도 뭐 오셨는가 봐. 노르웨이 연호님 또 뭐 기쁜 소식이 많아요. 보니까 함장님은 또 늦둥이 하나 나셨는가 봐. 우리 함장님은 애기를 낳아가지고 10년 전쯤에 내가 거의 10년 된 것 같은데 함장 가만 있어봐. 그때가 언제냐, 큰애가 몇 살이냐, 둘째가 몇 년 됐냐, 내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아는데 요번에 늦둥이 낳았다고 축하드려요. 가만 있어봐. 이 집에 우유 한 10통 사서 보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정치 테마 오늘 얘기할 건데 부자빠 계좌 안에는 정치 테마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니까 보혜형도 들어있죠. 남산알미늄 들어있죠. 여기서 대신 종목은 아니냐? 푸른 기술 테마주죠. 초록병 테마 아니에요? 이건 다 테마주 다 들어있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 쓰세요. 팜 시스템으로 포트폴리오 짜면 테마주는 싹 들어간다. 근데 들어갈 때는 테마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작년에 남산알미늄 테마라는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나와. 올라가면 지랄하고. 왜 그래요? 그래서 테마주가 많이 오른 다음에 테마가 붙으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팔자고 하는 소리야. 요번에 그 종목 여기 회원서건문에 올릴 때 꼭 제목에 종목 이름 좀 써주세요. 회원님들 잘 썼네. 여기 남산알미늄 그죠? 제목에 종목이 안 들어있어. 제목에 종목이 들어가야 돼. 무슨 팜시대. 이거 종목 이름이 안 들어가잖아. 제목에 종목 한창지. 이거 테마 아니야? 한창지지? 네. 아, 우리는 다 테마 가지고 있어. 팜스템, 니코르,
테마주 싹쓸이. 아, 이런 거 좀 잘한다고 박수 쳐줘야 될 거 아니야. 테마주를 어디서 샀어? 사실 한창 같은 건 바닥에서 우리가 아빠가 겁나게 세게 얘기했어. 그때 난 테마를 준 게 아니라 종이가 때가 온다 그랬죠. 그죠? 종이가, 사실 종이가 넉마주야. 종이라는 거는 인정도 안 해주던 거라고. 인천 동네 부자님. 이게 로보스톡 회원님 있었던데, 여기 아치스. 아, 정말 많이 먹었네요. 예. 태원물산. 축하드립니다. 계좌가 죽이대요. 여기 보니까 뭐, 아티스 뭐, 예? 참 대단하세요. 네, 여기 남산한민족도 올라갔네. 예. 수익 많이 났을 텐데 수익은 안 쓰셨네. 이봐요. 얼마나 오래전에 기다렸어요. 이게 징그럽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래 갖고 가요? 짜증나요? 안 나요? 그죠? 그렇죠. 조회하면 다 나와요. 예, 지난주에 남산한민족 테마라고 너무 떠들어가지고 절반 팔아봤습니다. 껄떡대지 마세요. 이렇게 테마주가 많이 올라간다면 껄떡대면 뒤지는겨.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또 테마주 요구하는 전문가도 있대. 테마주 고마운 거요. 팜 시스템에는 테마주가 너무 고마워. 테마가 붙으면 우리는 팔 준비하잖아요. 그죠? 나눠 팔았네. 나눠 팔았어. 아니, 테마가 붙었다는 거는 이미 주가가 많이 떴다는 거야. 거기 남이 떡을 왜 처먹으려고 그래. 그냥 그거 아주 나쁜 말인데, 보면 말이야. 여기 내가 그래서 오늘 정리해왔잖아. 테마를 좋아하는 것들은 남이 밥상 차려놓는데 숟가락 하나 들고 와서 날로 처먹으라는 게 많이 올라간 다음에 테마주로 처먹으려는 심보가 그 심보란 말이지. 그잖아, 이봐.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 들어가서 숟가락 하나 퍼갖고 와서 밥상 차려놓으니까 뭘 얻어 처먹겠다고 예측하지 마세요, 피터런치님. 개별 종목은 참 다 먹기 어려워요. 그렇게 갈 순도 있고 눌렀다 갈 놈도 있고요. 저게 안 나왔어야 돼요. 남산할미님이 테마가 안 붙고 왜 올라가는지 모르게 올라갔을 때는 안 팔아요. 근데 뭐 올라갈 이유가 나오면 그거는 일단 전국의 개미가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삼립식품이 올라갈 때 시끄러웠어요? 끝까지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죠? 조용했다, 조용했다. 조용해야 돼요, 멀리 가려면. 우리 삼진식품 볼까요? 삼진식품 올라갈 때는 아무 소리가 없어. 용각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소리가 없어야 돼. 테마 붙여놓으면 안 돼. 조용히, 조용히 해요. 여기서 막. 그래서 보면 이런 종목들 다 해주는 거야, 중소형주. 이게 정말, 여기가 있잖아, IMF에요. 여기 이라크 사스 전쟁이고요. 이 니먼 사태에요. 별일 안 났잖아요. 이번에 조정해도 별일 안 나요. 여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아요. 좋아요, 나빠요. 좋다, 1번. 나쁘다, 2번. 아씨, 돈이 없어. 나가서 일하세요. 알바해서 단 얼마라도 벌어와야지. 지랄하고 하트마다 모바일 쳐다보고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에? 컴퓨터 켜고 앉아가지고 들었다고 돈 나오냐? 그게 삼진식품이 이게 바닥이에요, 이게. 바로. 삼진식품, 그때는 삼진식품이었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계속 떨어졌어요. 요새 이런 모습 진짜 많더라고, 그지? 많이 떨어지고 조금 올라오다가 뒤로 눌려온 거. 여러분, 주식 투자는 고통을 짊어지기만 하면 여러분이 보상이 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여러분, 투자는 걱정거리와 고통의 사업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여간, 초보님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요게 기양전기잖아요. 아래 거는 우리 무량님. 무량이 골짜구에서 고통을 사가지고 올라가면 잘 때리죠, 그죠? 자, 요 위에는 해피님, 깨끗한 나라, 계양전기, 보락, 성신장애, 다 우선주들 막 대박 냈죠, 여기. 요 계양전기는 930% 냈네. 이 고수님들이 다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고통을 짊어지고 가면 보상이 와요, 안 와요? 답을, 이 고통을 짊어지고 가신 이 고수님들, 무량님하고 해피님, 박수! 박수. 그리고 은혜를, 기운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딴 거 없어. 기운만 가져가면 돼. 테마가 나오기 전에 사야 된다는 거야. 테마가 붙으면 이미 좀 늦은 거야. 조금 더 가기도 해요. 그러면 테마가 붙은 건 뭐야? 큰손들의 CM송이죠.